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실제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요. 2살 차이가 나는데 근데 전혀 그런 나이 차이에 대한 그런 불편함은 진짜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도 이제 저희가 보통 촬영을 하다 보면 선배 배우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또래이다 보니까 대화할 때 서로 뭔가 더 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촬영할 때 이렇게 서로 호흡 맞출 때도 의견 묻고 그런 것도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현장에서는 전혀 어렵고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환희형은 어땠어요? 언니랑 같이 연기하면서. 아, 저는 학교물도 처음이고 또래 연기자들이랑 같이 계속 호흡 맞추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옆에서 향기 언니나 같이 찍었던 배우분들도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견 묻기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 일상 연기를 보여준 게 별로 없어서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향기 언니한테 의견을 많이 묻기도 했었어요. 네, 그때 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던가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이야기해주세요. 네. 아, 제가 연기를 하다가 가끔씩 정말 어색하게 느껴지는 대사 문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하고 끝난 다음에 모니터를 보고 언니한테 내가 이렇게 쳤는데 대사를 이거 언니가 봤을 땐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언니가 괜찮다고 너 잘했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줬었어요. 네. 네, 제가 전작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톱스타 역할을 맡았는데 전의 톱스타 역할에서는 조금 건방지긴 하지만 연기할 때 좀 더 귀여우거나 좀 빈틈이 있는 좀 바보 같은 모습을 비치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좀 더 진짜 톱스타지만 진짜 좀 친오빠같이 좀 따뜻하고 또 그룹 아스트로의 리더였기 때문에 좀 더 자상한 그런 좀 따뜻한 오빠 같은 모습을 좀 더 보여주려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연기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